이게 세 번째 검정이죠. 인천 연수을, 양산을, 그다음 영등포을. 예.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양산은 못 가봤거든요. 예. 양산에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때 김소연 변호사가 양산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도 특별지가 뭔가 좀 어떻느냐. 또 현성산 변호사도 양산에 들어가서 참고했죠.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항상 관심 있는 게이 투표지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투표지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권자들이 기표해가지고 투표함에 넣고 나중에 이제 개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포장돼서 보관된 그런 새로운 투표지, 정상적인 투표지냐 아니냐 이게 했는데 의외로 그게 쉽게 인식이 안 되는가 봐요. 사람들이 처음에 척 보면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 인천 연수을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신권다발 투표지를 보고도 긴가민가 했던 이유가 일단은 그쪽이 공공기관 선관이고 법원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설마 그걸 그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건 상상을 안 하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내가 실물 그 보관된 투표지 원본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아 투표지들은 분명히 접혀 있는데 이게 왜안 접혀 있을까? 왜 이렇게 새로운 종이로 보일까? 긴가민가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와 이거 완전히 바꿔치기가 됐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다른 뭐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종원 씨라고 왜 투표지 그 의정부에서 이제 구리선관인가? 거기서 투표지 6매 가져다가 민경호 의원 줘가지고 이제 민경호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공개하고 이랬다가 이제 구속이 된분그 형사사건을 제가 담당을 하면서 그분이 사진 찍어놓은 현장 사진이라든지 또 검찰에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현장에서 뭐 투표지 종류라든지 이런 걸 식별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정도 사전 지식도 없으니까 그냥 공공기관과 저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의심하고 이렇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식별하고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 와서는 뭐 제가, 정말 이건 완전히 100% 바꿔치기 됐다는 거는 제가 전혀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근데 양산도 듣고 보면 거기도 전부 다 새로운 투표지들, 이제 바꿔치기 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근데, 또 하나의 그 이제 정황 증거가 이번에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의 녹취록에 등장했던 10억 빌라의 그 화재 인물, 뭐 당사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시지만 특수상고를 나와서 입지전적으로 사실에 오른 그런 조재현 씨, 1956년생입니다. 이제 그분이 뭐 이례적일 정도로 그렇게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고 촬영을 불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없었으면 말라고 대법관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그냥 선관위 대변인처럼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넘어가죠. 우선 일단 그첫 번째 8번인데 기표인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건 이제 영등포을 그러니까 박영찬 그 후보하고 또 저쪽이 김민 여기 나오죠. 김민석하고 박영찬 이분들이 이제 후보자들인데 영등포을에서 검증기일에 갔더니 여기는 더 명확하더라고. 연수을보다도 일단 용지가 너무 좀싸 보이고요. 용지가 이게 투표 용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모조지 같이 이런 용지인데 전부 다 완전 정말 아니 새로 그냥 다 인쇄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은 거라는 거 한눈에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마침 그어 주심 대법관으로서 사실 재판장인데 이분 혼자 오셨어요. 조재현 대법관이 혼자 오셔서 이제 두 번째 뵈니까 이제 얼굴은 익숙하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번에 그 연수을의 경험도 있고 그때는 몰라서 이제 제대로 일안 했는데 이제는 모든 투표함 열 때마다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하고 그 옆에 제가 서가지고 전부 다이 일을 제기하고 조서에 기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분의 이제 태도가 뭐냐면
아니, 접힌 투표지가 이제 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떤 걸 구부러진 투표지를 가지고, 여기 접힌 거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준 변호사하고 저하고 옆에 서 있다가, 대법관님, 이건 접힌 게 아니고, 그냥 구부러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 게 동영상에 아주 음성까지 이렇게, 그게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모든 이기표인 이상한 거 전부 다 유효표로 다 판정하고, 유효표 감정도 안 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거를 조재현 기각을 대법관은 뭐 하더라고요. 따님들을 사랑해가지고 다 조기 유학을 아마 보냈던 모양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1956년생이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아마 아들이 있었으면 엄청 앞으로 부끄러워할 거예요. 딸들이야 조금 덜 하겠죠. 시집을 가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딸들이 다 이제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다또 한국에 들어와서 살더구먼요. 그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고 다살 건데 그 손자, 손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제가 동영상들이 다, 예. 인천연수를 검증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있는 조에서 뭐 일장기 투표지도 제가 사진 찍고 또 분류기가 너무너무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 옆에 보고, 근데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한쪽에 가서 이제 뭐 졸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분류기를 바꿨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류가 많이 나고 제대로 작성을 안 하니까. 근데 조서에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권오영 변호사가 이거 교체를 요청해가지고, 분류기를 교체했다. 그 당시 조재현 대법관이 유독 제 옆에 와가지고 오래 계시고, 그러게 했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나? 한쪽이가 졸고 있는 사이에 분류기를 바꿔놓고는 왜 권오영 변호사가 교체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조서에 기록을 했는지. 조재현 씨가 그리고, 쓴 인천연수월 검정조서도 그게 검정조서입니까? 대학식 리포트도 그렇게 안 쓰죠. 제가 나중에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등포 여기서 할때그 당시에 그 법원 사진사하고 법원 서기 홍동현 이제 그 서기 그분하고 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연수를 검증 끝나자마자 사진 등사해달라고 복사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사진 왜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사진 삭제했고 그건 불허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네들이 사진 그거 뭐지 나중에 등사해준다고 우리 찍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황교안 대표님이 참관인으로 와서 그걸 보고를 했더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당장 고소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대법관을 고소합니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데 자꾸 이제 비판을 했었거든요. 사진 삭제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복사해준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복사했더니 336장을 이제 남겨놨고요. 조서에는 36장만 올려놓고 그래서 336장 사진을 봤더니 한 장면, 그러니까 어떤 한 주로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뭐 투표한 박스 사진 또그 창고 문 여는 사진 이런 것들을 거의 채워 놓고 진짜 필요한 투표지 사진은 한 10매에서 20매밖에 그것도 원경으로 자세하게 뭔가 자세히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사진만 남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그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기록을 사진을 찍어도 적어도 수천 장, 수만 장 찍었을 거거든요. 그큰 카메라 뒤에 DSLR인가 뭐 이런 카메라 찍어서 그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식별이 잘 되고 우리가 이게 그것만 국민한테 공개해도 이건 완전히 4.15 총선 부정이라는 거 투표지 바꿔치기 한거다 나오는데 그렇게 336장인데 한 장면을 그냥 거의 한열몇 장, 20장씩 그냥, 그왜그 우리 카메라 프레임으로 딱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사진을 쫙 실어 놨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우리 그공 박사님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은 조서를 이거는 완전히 허위 조서 작성한 수준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그 9번에 나와 있는 박용찬 후보에게
이 찍은 이런 것도 이런 기표인도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기표인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지. 우리가 이제 기표인은 그 동그란 그런 기표 연구고 모나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받은 건데 아주 그 안에는 잉크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고무로 돼 있고 잉크가 내장이 사람 인자가 가운데 있고 찍으면 거의 정확하게 동그랗게 그 아주 정확한 규격 0.7cm, 나중에 7mm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안에. 앞으로 다 유효표 처리하겠다고 내규를 만든다고 그렇게 내규를 만 맞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네. 10번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참다 빳빳하네요. 네, 전부 다 새 투표, 새 용지에다가 그냥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전체를, 이제 공 박사님도 전체를 안 보셔서 그런데 저는 뭐전 박스가 다 이런 상태로 다 포장 새로 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은 거라서 그래, 국민들이 그걸 이런 천인 보면 공노할 그런 네. 일을 하고 이걸 다 덮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586 세대라는 게 저희들보다 뭐한 두세 살 정도 아래 사람들인데 참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뭐 덮을 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죽는 나라가 되는 거고 못 덮을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겠지만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뭐 이거는 덮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구나. 증거물이 다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영등포를 이제 검증하면서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이거는 흑백 투표지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인쇄소에서 1도 인쇄로 해가지고 검은색으로만 인쇄해가지고 옆에 번호지까지 붙여가지고 공급을 하면 여기다 이제 색깔이 있는 건요 기표인밖에 색깔, 아, 저 투표 관리관이 이제 도장을 자기가 직접 예. 날인하니까 두 가지만 색깔이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에 이걸 그 분류기를 이제 저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자가 이 투표지 흑백 투표지를 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딱그 컴퓨터 하니까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딱그 흑백 투표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 마우스를 가지고 어디 휙 돌리니까 이 투표 위에 관인이 영등포 뭐 선거관리위원장인이라고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인장이 여기는 흑백 인장인데 빨간 인장으로 탁 바꿔 놓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거구나. 그냥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조작하니까. 거거든요. 인장이고 뭐고 다 그냥 예.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게 야, 이 투표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그 인식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 컴퓨터 안에서 그냥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프린트만 하면 새로운 게막 나오는 4.15 그런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가지고 6살을 나오셨으나 아주 지금 한 80대가 되시는 분을 공병호 TV에서 한번 모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컴퓨터를 그 옛날에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그냥 컴퓨터란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손을 댈수 있습니다. 그때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그뭐한 80대니까 컴퓨터 초창기부터 이제 그게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자 그럼 이제 11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유, 이제 기표인 자체가 이게 뭐 이게 동그란 부뚜껑으로 찍어가지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균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 그렇죠. 동그랗죠. 아주 동그랗죠. 이렇게 이런 뭐 이거는 우리가 찍는 그 기표 도구로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도 이런 거 이, 뭐 전부 다 유효표 처리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2번에 보면은 또 이것도 12번에 보면은 이게 이것도 뭐, 예. 이것도 정상적인 기표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지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뭐 수천 장, 수만 장 전부 다 이런 기표인을 가지고 이걸 거기다가 이제 이해를 투표 관리관 도장까지 이렇게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이고 이게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다 인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투표지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봐도 이거는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그게 정상인데 대법관이 그냥 전부 다 이거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상하다고 이 일하면 선관위원회 직원을 부르면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유효합니다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냥 그 의견대로 그냥 모든 게다 결정되더라고. 이게 대법관은 법에 따라서 본인 양심에 따라 사리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에 이력을 유효하라는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원회가. 오늘 권오정 변호사님은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고 계신 게 인천 연수울 재건 표현장에 계셨고, 다음에 양산을은 참가를 못 하셨고, 그다음 지금 보시는 영등포 을의 참관인으로 또 참가하셨고,